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인문채널 휴의 라이브러리, 오늘 소개할 책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 최고의 실학자로 불리는 정약용. 정약용은 평생 동안 500여 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저술을 했습니다. 이 500권이 지금의 책과 같은 500권은 아닙니다만, 방대한 저술은 맞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서 3대 대표작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흐뭄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에서 목민이란 말은 목민관, 즉 지방관을 말합니다. 지방관이 훌륭한 수령이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책의 제목, 목민심서가 지방관이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라는 의미처럼 들리죠. 그러나 심서란 뜻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정약용은 1801년부터 1818년까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초장기 유배였죠. 나이로는 40세에서 58세까지였죠. 본인은 정승도 꿈꿨을 것 같은데요. 잘 나가던 관료가 이제 장관, 판서 자리를 노릴 만할 때쯤 돼서 정조가 사망하고 정계에서 축출된 겁니다. 석방은 됐지만 이미 전성기는 지난 노년이 되었죠. 본인은 훌륭한 수령이 될 자질도 있고 의욕도 충만한데 정계에서 쫓겨나서 목민관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안 되고 마음만 남았다. 그래서 심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슬프고 비장하게 느껴지죠. 아무튼 정약용은 정치적 매장이라는 커다란 불행과 좌절을 겪었지만 행동을 할수 없으면 글로 통치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목민심서를 저술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는 조선 사회가 본격적으로 해체기로 접어들던 시기였죠. 이전에 만든 법이나 제도는 엉망이 되고 사회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지방관이 된 부친을 따라서 어릴 때 이런 현실을 목격했고 또 곡산 부사가 되어서 지방관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유비 생활을 하면서 지방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약용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면 난리가 터질 거라고 예언을 하죠. 정말로 그가 죽은 후에 전국적인 밀란이 터지고 그 다음 세대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수령을 임명해야 한다. 수령은 현재 부임해서 부패한 향리를 장악하고 똑바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쓴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저서 중에서는 제일 방대한 책입니다. 수령이 수령으로 임명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현지로 부임하는 과정, 그리고 현지에 부임해서 만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수행 요령입니다. 수령 지침서 형태의 책은 정약용이 처음 쓴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목민서로 불리는 다양한 책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편찬됐죠. 다만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어떤 목민서보다도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수령이 만나는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 또 법전에 있는 조문들, 그 중에서 지금 시행되지 않는 조문과 시행되는 조문, 또 그것을 시행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때마다 향리들이 어떤 논관을 부리냐, 또 부당한 관행은 뭐냐, 부정부패 수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고요. 또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사학자에게는 엄청난 보물이죠. 지방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정과
온갖 부조리, 이런 사회성을 이처럼 상세하게 적어놓은 책이 없거든요. 역사학자에게만 좋은 책이냐? 아닙니다. 읽어보면 진짜 요즘은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볼 수 있던 혹은 살아남아 있던 부조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건 경이로운 수준이죠. 예를 들면 상관이 새로 부임해 오면 직원들이나 혹은 관련 이익 단체들이 십시일반 막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요. 환영식도 하고 봉투도 건네고 떠나갈 때는 또 전별금을 걷어서 바치고 이런 방식이죠. 정약용은 이런 부조리, 부정만을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응 방법도 아주 상세하게 장부를 어떻게 만든지 또 문서를 어떻게 만들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약용의 저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일 뿐 아니라 정약용의 명성과 이미지를 만들어준 책이 바로 목민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명세가 그렇지만 너무 유명하면 저절로 좀 과장이 생기죠. 손자병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작 손자병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죠. 목민심서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약용이 책을 너무 자세히 써서 자신의 한계, 개성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세상에 알려진 이미지와 또 다른 면모가 아주 많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또 정약용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는 현대인들이 보자면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편견과 탁상 공유도 많죠. 위대한 초인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비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어설픈 해법을 제시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주는 내용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걸 일일이 소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목민심서 강좌 또 목민심서로 보는 조선시대의 모습 시리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